안녕하세요. 시네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앞서 리뷰했던 정직한 후보 그리고 비밀은 없다 두 영상을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두 영화 다 선거라는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정직한 후보의 조금 더 장점을 얘기해보자면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여성에게 줬다는 점, 주상숙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 후보나 어떤 경쟁자인 신지선 후보라든지 그 후보 자체의 토론 방송을 맡은 메인 PD였던 차윤경 역할의 윤세아 배우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요 역할들이 여성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조연으로서 나왔던 남자 등장 인물들이 비춰지는 방식도 매우 색달랐다는 게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되게 구슬하거나 뭐 이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도 똑같이 그 구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무속인의 성별이었잖아요. 네. 무속인이 이제 남성인 걸 보고 아, 이 영화 정말 제대로 이런 디테일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리뷰를 보니까 그 무속인을 남성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그런 쾌감을 느낀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등장도 강렬하지 않았어요. 앞서 풀어헤치고 이제 여성을 연기하면서 할머니를 연기하면서 등장했던 씬이 저도 되게 맞아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남성 무속인 두 명이 등장을 맞아. 하는데 둘다막 이렇게 막 다부진 몸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후려부려한 체격에 게다가 전 젊은 남성이라는 점도 되게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무속인 하면 이제 40, 50대 이상의 뭐 여성이라든지 중년 여성 중년 남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젊어 보이는 한 20, 30대 되는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처음에 굉장히 신기하게 봤고, 기존의 뭔가 그런 룰을 깨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상숙 후보의 보좌관은 사실 약간 진짜 딱그 보조하는 역할처럼 나오잖아요. 약간 수발 들고. 근데 그 역할에는 이제 남성 배우를 배치하고, 당대표의 보좌관은 되게 멋있게 이제 막 당대표를 지키고 막뭐 액션 씬 같은 것도 맞아요. 짤막하게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 보좌관은 이제 되게 쇼컷의 여성분이 나온 게 너무 멋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별을 또 전복한 게이 영화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참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주상숙 후보의 보좌관을 굉장히 약간 세심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묘사한 것도 저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약간 작은 포인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항상 그 주상숙이라는 의원만을 바라보면서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기존 영화에서 봤던 그런 남 보좌관이랑은 사뭇 다른? 그리고 그 보좌관 분이 약간 카리스마 있게 막 차를 받고, 오히려 그남 보좌관이 보좌관 분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약간 다음에 술 한잔 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색달라서 인상 깊더라고요. 정리해보자면, 정직한 후보에서 저희가 잡아낸 포인트는 기존의 남성 캐릭터들이 하던 역할을 여성 캐릭터들이,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이 하던 역할을 남성 캐릭터들이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에 비밀은 없다는 정직한 후보처럼 성별의 전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대신에 좀더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정직한 후보는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좋은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여성 캐릭터들 간의 관계성은 조금 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특별히 교류를 하는 장면이라거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밀은 없다는 다수의 여성 캐릭터들이 되게 깊은 관계성을 맺고, 예를 들면 뭐 민진이랑 미옥이, 그리고 뭐 민진이랑 연홍, 주인공 연홍, 그리고 선생님이랑 민진이, 미옥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관계성이 있는데, 그게 되게 각각 별개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결말 부분에 이르렀을 때는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성 캐릭터들이 맺는 관계성이 단절돼 있지 않아서 그게 저는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다수 나와도 그 여성 캐릭터 간에 뭔가 교류를 하는 장면은 많이 없잖아요. 그 저희가 막 굉장히 유명하게 썼던 백대 테스트나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남자 얘기만 안 해도 여성 간의 그
대화가 의미가 있다가 결국 그 포인트 중 하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깨주는 되게 시원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여성 간의 뭔가 관계가 이렇게도 깊고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약간 아, 이래서 뭔가 영화에 공감이 되고 그 관계 하나하나에 약간 짜릿함을 느꼈던 거구나. 기존의 남성 중심 영화가 맞아. 그런 부분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성이 단순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부터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되게 쉽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단서를 조금씩 흘리면서 관객들이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좋은 연출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나아가서 각각 캐릭터에게 뭔가 생동감을 주고 입체감을 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짚었듯이 결국 단순히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성 캐릭터 간의 관계성, 연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경미 감독님은 인터뷰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영화를 보면 질투라는 감정이 되게 곳곳에 녹아있어요. 뭐 흔히 이제 미디어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질투를 그릴 때 되게 1차원적인 질투를 많이 그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쟤는 나보다 뭐 이걸 더 가졌고 이걸 더 잘하고 이런 선에서 멈추는 질투가 많은데 그 비밀은 없다에서는 이 질투의 끝을 찾아가는 이 질투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고 내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되게 끊임없이 파고드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근원을 찾았을 때는 질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투를 기반으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쌓아가고 그 이해가 연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1차원적인 질투가 아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적여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그런 여성 간의 질투를 굉장히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사실 두 영화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좋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독님들의 장점을 비교하는 장점 배틀 장점 배틀을 해볼까 합니다. 비밀은 없다 이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손예진 배우가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출연하기 전에 그 공유진 배우분이랑 좀 친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없다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눴었나 봐요. 그런데 공효진 배우님이 아 이경미 감독님은 같이 하면은 굉장히 힘든데 결과물을 보면은 정말 더없이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손예진 배우님이 이경미 감독님과 영화를 찍어보니까 아예 그 영화를 찍기 전과 후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고 또 자신이 모르는 자기 자신을 많이 꺼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배우님들은 크게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이 한국 상업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 이경미 감독님께서는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다 보니까 배우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감사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보면서 사실 처음에 약간 생소했던 게 손예진 배우님 자체가 약간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손예진 배우님이 이제 어떤 시점을 계기로 분노한 여성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연기를 못 보여준 것 자체가 이분이 그런 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줄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남자 배우분들은 이제 정말 다양한 역할이 주어지잖아요. 로맨스 이외에도 뭐 협상에서의 현빈 씨처럼 정말 약간 좀 미친 그 테러범 같은 역할을 맡기도 하고 지금 이번에 나온 드라마처럼 뭐 북한 군인을 맡기도 하고 그 이전의 영화들처럼 뭐 재벌 3세 이런 되게 다양한 같은 로맨스도 사실 되게 다양한 역할을 맡는데 유독 이제 여배우들의 한정에서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한 느낌?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점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 캐릭터를 더 그려내실지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맞아요.
이에반의 장유정 감독님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 주제 자체가 특히 페미니즘이나 여성 영화 자체가 관객이 좀 특정층으로 타겟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장유정 감독님은 여성 영화의 가능성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으신 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직한 후보 같은 영화를 보면 여성이 주연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지만 사실 그 영화 하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잘 만든 코미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가볍고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객들을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 영화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또 다른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 영화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 여성이 주연을 맡거나 여성 감독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여성의 서사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인데 이 여성 영화라는 영화 자체를 주류로 만들고 그저 영화라고 불릴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업영화판에서 여성이 주연을 맡는 영화가 많아지려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좀 익숙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정직한 후보에 대한 리뷰를 보니까 뭐 가족들이 보기 좋은 영화, 가족끼리 보기 좋은 영화 이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큰 부담 없이 여성 영화를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판을 열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경미 감독님은 되게 그 디테일에 강하시고 장유정 감독님은 되게 상업적인 코드들을 잘 살리는 분이잖아요. 근데 또 둘 중 누가 뭐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을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결국 여성 영화가 좀 더 주류가 되는데 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장유정 감독님이 여성 영화의 판을 넓히는 역할이라면 이경미 감독님은 그 안에서 깊이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환상의 콤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장유정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서 그 문장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원톱의 코미디 영화는 드물잖아요. 역사의 한 획을 그어보자 싶었죠. 지금까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시냇물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시냇물이었습니다. 아우 잠깐만. 시냇물이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시냇물이었습니다.